영스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김민석 그리고 조형균 배우가 영스엔 웬일이야. 웬디의 영스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영스를 찾아준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두 주역 배우 조형균 씨 그리고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분씩 네. 카메라 보고 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올페우스 역할을 맡은 조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달리시는데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하데스타운에서 오르페우스 역을 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조혁균 네. 배우님 어디론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방금. 네, 나가고 싶어요. 아 진짜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제일 재밌어요. 진짜. 아, 네. 형님이다 재밌는 사람. 아 형님이 지금 태도가 이렇게. 여기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격식을 차리고 계셔서 아, 약간 숨겨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분위기 엄청 좋아지고 형 계시면은 일단 시간, 토크하면서 네. 좀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스 시즌 1 때 고정 게스트였던 민석 씨와 또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네요.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그때 후로 처음 봐요. 아 진짜 그런거? 처음이지 않아요? 처음 한번 하고 아니요 저희 고정 게스트하고 저는 뵌 적이 없나요? 네. 와, 이럴 수가. 몇 년 정도 된 거지 그럼? 저희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시간 너무 빠르네요. 네. 근데 마치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반가움과 그러니까요. 익숙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괜찮죠? 네, 저 너무 좋은데. 아니 그냥 옛날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옆자리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동환이. 맞아요. 네. 멜로망스 두 분이 이렇게 또. 파이팅. 네. 아니 근데 오늘 또 다른 역할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뮤지컬 네 배우로 또 오셨는데 네네. 배우님으로 이렇게 명칭을 제가 해도 되는 되겠죠? 아 그 편하게 부르셔. 네. 부르시는 분이 부르시죠? 편하게 부르죠. 그렇게 한번 네. 부르셔도 네, 부르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또 우리 형윤 씨도 영스에서 뵌 적 있죠. 네, 한번 봤었습니다. 네, 그때는 에델 라인클랑의 멤버로 네네. 뵀던 네.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뮤지컬 배우로 네, 오늘 배우로서 조형균 씨로 출연하셨어요. 어떠신가요? 아 일단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죠. 아 일단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또 동생과 함께 해가지고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너무 신나요. 오는 길이 너무 신났어요. 진짜요? 네. 되게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네요. 네네 훈. 아 형 진짜 인간 군상 중에 갑오급. 군상이란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단어 선택이 되게. 아, 네. 네. 역시 싱어송라이터. 또 정말 많은 영스 가족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5810님께서 꺅! 김민석, 조형균 배우가 영스엔 웬일이야. 너무 반갑잖아. 혹시 두 분 뮤베톤, 우리 뮤지컬 배우 톤으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없어요. 모르겠는데. 뮤베톤? 네. 그냥 안녕하세요 조형균입니다. 아니면 그 맡은 역할의 톤으로 한번. 네. 난 조형균. 난 김민석. 아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자들이 왔는데 두 분이 문자 하나씩 소개해 주실 네. 수 있나요? 6176님 진짜 두 분 다 너무 반가운데요. 미디어에 그만 노출되어 주세요. 제 자리 점점 더 없어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네 저 네,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네 뭐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고 역시 열정 네 형한테 배운 거죠 아니죠 민서가 일하는 거 감사하자 감사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 이 얘기를 저 말을 진짜 뮤지컬 했을 때 진짜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되게 감사하면서 한다는 네. 그 말을 좋네요. 네. 저도 갑자기 아련해졌어요. 아니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무대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네.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늘 뭔가 우리는 처음 보신 관객분들이 네. 기준이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우리 7182님 문자. 네, 7182님. 저 티켓팅 성공해서 드디어 내일 하데스타운 직관으로 내일
저예요 저. 오늘 미리 보기 하는 느낌이라 기대가 두 배. 기다려요 아. 살르페우스. 아. 아. 아니 뮤지컬계 공식적인 쌀로 불리신다고. 네네. 아, 너튜브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뜨더라고요. 네. 또 애칭에 대한 본인 만족도는 몇인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였는데. 왜요? 이 이유도 궁금해요. 아, 일단 이유가 네. 제가 쌀알 같이 생겼대요. 바로 인정하시... 아니 어떻게 매칭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네. 너무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아~ 제가 누군가가 이제 쌀이란 별명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누구지? 누구세요? 누굴까? 나오세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누가 시작했어요? 혹시 이거? 방송을 계신다면 그 별명을 만들어 주신 분께 뭐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일단 좀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너무 만족도 1000%죠. 누구시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왜지? 뭐 이랬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 형 왜 쌀이에요? 아 나 쌀알같이 생겨서 하니까 갑자기 딱 이 웃음으로. 아, 네. 아~ 듣고는 조금 살짝 이해. 아~ 네. 저희 어머니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뭐 되게 잘 지어주신 거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민석 씨는 뭐 뮤지컬 쪽에서 불리는 별명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아직은 없지 않나요? 네. 그냥 뭐. 네. 민석 배우님. 아 민석 배우님. 혹시 네. 형균 씨께서 같이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함께했던 뭔가... 멤버로서. 어쨌든 멜로망스인데 얘가 뭔가 사운드도 그렇고 네. 되게 달달하잖아요. 네. 약간 뭔가 멜. 멜. 아니면 민석이니까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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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멜. 달고나 같은 느낌 달. 여러 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밍 멜 달. 뭔가 달달하고 달콤하고 약간 이런 느낌. 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밍 멜 달 이렇게 네. 해주고. 밍 멜 달. 밍 멜 달. 예 예. 여러 가지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영스엔 웬일이신가요? 저희가 하데스타운의 주인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러 왔습니다. 아니 임팩트를 아 네네 자체 임팩트 부부젤라 왜? 소리랑 진짜 네. 똑같 이게 안 돼요 잘 까져놨어요. 네. 되게 텐션 올라가지 않아요? 왜? 아니 임팩트를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공연 해보셨지만은 네. 뭔가 파이팅 콜 하잖아요. 뭐뭐뭐뭐뭐 네. 화이팅! 아, 다르게 또 하시니까 화이팅! 이러면은 뭔가 화이팅! 하고 이제 뭔가 끝난 것 같은데 화이팅! 하면 갑자기 뭐 사기가 어떻게 네. 하시는 거예요? 우와 배우고 싶다. 아 이거 너무 신기해. 네. 아니 실제로 들으면은 진짜 사기가 올라요. 와 네. 텐션 오르는. 맞아 맞아. 지금 깜짝 놀랐다니까 지금. 네. 저희가 두고두고 혹시 효과음으로 써도 되는 될까요? 진짜요? 아 영광이에요 진짜. 제가 영광이죠. 아 효과음을. 아 제가 사실 꿈이 싶어서. 정말 유명해져서. 이걸 효과음으로 쓰시는 게 아니요 아니요 고척돔 같은 데서 네. 제가 아는 모든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팬분들과 다 같이 네. 5초 정도 부부젤라를 부는 게 소원이에요. 그 5초 정도를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그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3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제 3초 제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깐 이게 마이크 저희가 고이 저기 잘 쓸 수 있으니까 네. 진짜 비싸. 우와 진짜 똑같아. 파이팅. 그죠? 웬디의 영 스트리트 파이팅.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진짜 써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끼고서 진짜 쓸게요. 진짜 써주세요. 진짜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보는 라디오가 아니었으면은 이거 이펙트 튼 거다 라고 믿을 정도로 여기 살짝 이제 방송 나가서 네. 리벌브 네. 살짝 그렇죠. 걸으시면 좀 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부부잘라 때문에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쵸. 오늘 녹음하러 오신 건 꼬마리 일로 오신 건 아니니까 네네 맞습니다. 오늘 하데스타운은 어떤 작품인지 두 분의 릴레이 소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가위바위보 할래? 가위바위보? 안 넣으신 거 가위바위보? 어쨌든 두 분 다 하셔야 돼요. 저부터 하나요? 아 오케이. 하데스타운은 이제 어두운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려고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어서 그렇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죠. 네.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요. 뭔가 신화 하면은 옛날 얘기 같잖아요. 네. 옛날 얘기라기보다
그걸 재해석해서 뭔가 지금 현 시대에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에 관한 얘기 어디든 어디서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부르리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굉장히 따뜻하고 희망찬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언제까지 공연을 지금 10월 6일까지 이제 서울에서 잠실에 있는 공연장에서 하고요. 네. 뭐 더 원해 주신다면은 그 후에 또 뭐가 있나요? 아마 부산을 또 갈 것 같은 또 지방 공연이 또 있는군요. 네. 부산 너무 좋죠. 너무 왜냐하면 좋죠. 왜냐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또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쵸. 네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형이 또 고향이 부산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부산 영 아일랜드라고. 영 아일랜드. 예,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우리 민석 씨는 이번이 또 첫 뮤지컬 도전이셨잖아요. 첫 뮤지컬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그냥 최선을 다했고 많이 물어봤고 이제 연출 감독님하고 형균이 형이 진짜 다 많이 도와주셨지만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동생분께서 또 배우시고 뮤지컬 배우시고 하는데 조언은 어떻게 또 형 몸 좀 잘 써야겠더라. 아 이런 조언. 근데 첫 그래도 첫 뮤지컬 봤는데 자랑스럽긴 하더라. 딱 이렇게 왔어. 동생이. 그동안 또 열심히 준비했던 게 또 거기서 뭔가 좀. 네, 그 동생이랑 저랑 막 칭찬을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서로 필요한 말들, 도움되는 말들을 간결하게 딱. 하는 편이라서. 정말 간결하게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두 분이 연기하는 오르페우스는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극 중에 오르페우스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뭔가 내가 노래를 하면 봄이 올 것이고 꽃이 피고 세상이 되게 따뜻하게 변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 허위 광고. 그렇죠. 허위 광고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굉장히 강한 믿음 하나로 살고 있는 맞아요. 친구예요. 낭만주의자. 낭만주의자. 그 인터뷰에서 각자 다르게 표현을 해주셨던 거를 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표현? 저 우리 여기 한마디로 형 계신 숙제. 또 민석 씨는 이상주의자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이유가 또 궁금해요. 저는 진짜 거기 보면은 오르페우스라는 역할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남들하고 다른 그쵸? 세상을 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답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주의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도 형이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했어요. 아니 일단 여기에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네. 형이 숙제라 그러셨는데 제가 보통 뭐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거 올 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써서 드릴 때 네. 숙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요? 그냥 이제 저한테 주어진 어떤 미션 같은 거니까. 그거를 또 잘 표현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처음에는 이거를 원래 다시 부르리라. 하데스타운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그냥 다시 부르리라라는 걸 보내면서 그 앞에다가 숙제예요. 이거 숙제니까 다시 부르리라 이렇게 보냈었는데 일단 숙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숙제죠, 형? 일단 저에게 오르페우스란 정말 숙제 같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제 같은 영역이고요. 캐릭터로서 또 오르페우스는 또 오르페우스 자체만으로도 네. 이 작품 안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되고 프로로서 가진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뮤지컬도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은 네. 그 배우님들이 또 표현해 주시는 그 캐릭터가 점점 뭔가 좀 더 발전해 가고 네. 뭔가 더 표현이 뭔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날에 또 내가 느끼는 거에 네네네네. 따라서도 그런 네. 게 있어서 또 본인의 또 숙제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그쵸? 맞습니다. 네. 오르페우스는 숙제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요. 두 분이 함께 추천해 주신 노래가 있다고 해요. 어떤 곡이죠? 이제 강홍석 형님의 이제 로드 투 헬이라는 곡인데 이제 하데스타운 시작할 때 그 첫 넘버예요.
그래서 헤르메스 역할을 맡은 이제 홍석이 형이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곡 듣고 오시면 더 함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더 보러 가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그루비한 곡이라서. 오, 네. 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계속해서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강홍석 배우님의 Road to Hell 듣고 올게요. 저기 잘 타나면 기차 타나면 밴드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요. 민석 씨가 신청해 주신 세라번의 A Lover's Concerto인데요. 계속해서 조현균 씨 그리고 김민석 씨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민석 씨?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more. Let's go to the young street to woo. Would you like to meet a Wendy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데스타운의 두 주인공 신입 오르페우스 김민석. 쌀 오르페우스 조영균 두 분과 영센 웬일이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정지현님께서 부부젤라 소리 나오는 거 혹시 형균님이 내신 건가요? 또 우리 김지현님께서는 와 그 아까 Road to Hell 곡에 나오는 노래 나오는 부부젤라도 직접 입으로 부신 건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하고 계세요.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생각입니까? 네, 그게 아니라 네. 네 공연에 나오는 부부젤라 제가 한 거예요. 아. 에라 모르겠다. 아니 그만큼 너무 이게 아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악기가 있고요. 에이. 공연에서 나오는 거는 네네. 아, 중간 중간에 광고 나올 때도 약간 부부젤라 이런 거 나올 때도 아까 좀 헷갈리고 좀 그랬어요. 또 우리 5872님께서 형균님 부부젤라 소리에 중독됐어요. 앵콜 부탁드려요. 또 슬픈 부부젤라 있어요. 뭐예요? 아, 이거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오늘 하데스타운 때문에 오신 두 분. 하데스타운? 네. 이모님께서 네. 두 오르페우스의 각각 다른 느낌의 We Raise Our Cups 듣고 싶습니다. 한 소절씩만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술잔을 높이 들고 춤을 추자 형제여. 들이키자, 들이키자 형제여. 이 술잔은 오르페우스를 위해 그가 어디 있든 햇살 속 노래하는 새 그들이 아니라. 오! 아 여기까지. 아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때 실은 기타. 아, 저희 노래 안 해가지고. 아. 이 곡을 요청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켜주시는 게 감사하죠. 아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 9102님께서 화수분 같은 두 사람의 매력 더 알고 싶다 더. 아 형이 진짜 매력 진짜 아, 너무. 이거 일상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니 우리 이렇게 아, 얘기하니까 진짜 이따 입금할게 계속 형현 씨 계속 아니라고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아, 기대한다고 계속 네. 진짜 아, 근데 매력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따뜻하고 밝고 아, 재밌고 너무 좋으신 잘하시고 것 같고. 아, 근데 그거는 민석이가 아까 그 상대방을 되게 그렇게 바라봐 주니까 저도 더 신나서 하는 거예요. 어머 뭐야 이 분위기? 아, 근데 아닌 거 아시죠? 그 승환 씨, 아 진짜 네 알아요. 저 얼마나 왜냐면 네. 되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아, 맞고 할 말 다 하고 되게 그 형님은
더 아셔야 된다. 저희 라디오 그때 같이 했을 때도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솔직하게 담요를 쓰거든요. 아 저는 진짜로 민석이 웃음소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끔은 진짜 집에서 혼자 자려고 누워있다가 네. 민석이 웃음소리가 생각나서 혼자 웃을 때도 있어요. 어머 얼마 이 웃음소리 아, 여러분 정말 훈훈합니다 이 분이. 네. 네. 근데 아직 두 분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네. 일명 쌀 앤 민 Q&A. 60초 동안 총 4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면 질문을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영스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 Yeah. 자신 있나요? 예! Yeah.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민석 씨가 뺏고 싶은 조형균 배우의 매력 세 가지. 하나, 둘, 셋. 연기, 인성, 춤. 오, 이번에 현균 씨가 뺏고 싶은 김민석 배우의 매력 세 가지는 하나, 둘, 셋. 성대, 키, 뇌. 민석 씨, 다음에 또 조형균 씨와 함께 작품을 하게 된다면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 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나, 둘, 셋. 둘 다. 오, 형균 씨, 멜로망스 김민석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멜로망스 노래를 공부해서 불러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있다. 둘. 오케이. 아 좋습니다. 어 이거 완전 성공이다. 너무 성공이죠. 뭐 60초 뭐 금방 뭐 네, 뭐 얼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대요. 아니 쉬운 질문. 네, 15초만 주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10초 10초. 그건 아닙니다. 네. 질문 있는데도 시간이 네, 걸려요. 알겠습니다. 아, 생각해 주신다고요. 네. 네. 일단 하나씩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민석 씨가 뺏고 싶은 현균 씨의 매력 세 가지로 연기, 인성, 춤. 이렇게 말씀해 아, 형이 진짜 디테일해요. 이거 진짜로 형이 진 저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형이 제가 자문 구하면 막 그 전사라 그러죠. 네. 전에 일어났던 일을 되게 뭔가 빼곡히 노트에 적은 것 마냥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섬세해요. 어머. 그래서 그 서사가 설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머. 그리고 인성.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을 녹화해둬야 돼요 이분은. 그리고 춤도 잘 춰요. B.V 출신이시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어, 나 어 진짜로. 와 나 이 시간에 기분 이렇게 좋다고? 어, 나 너무 진짜.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완벽한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진짜. 처음이면은 막 불안하고서 막 놓치는 부분들도 많을 텐데 옆에서 이렇게 같은 역할인데 막 도와주면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하나가 딱 처음에 뮤지컬 하는데 제가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형균 형이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민석아 형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서 딱 하는데 울어 울어. 거기서 게임 끝. 와 뭐야 뭐야. 먼저 오셔가지고. 아 어쨌든 민석이는 뮤지컬 처음 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또 이게 재연이다 보니까 초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재연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뭔가 끌려가기 바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냥 뭔가 해내야 되고 자꾸. 저는 이제 그것보다 어쨌든 민석의 첫 뮤지컬이 이 뮤지컬이라는 어떤 이 장르가 굉장히 민석에게 행복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근데 누가 와서 처음에 딱 와가지고 민서아 너무 낯설고 민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딱 이런 어렵잖아요. 진짜 첫 시작이 너무 좋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뭐 24시간 녹화해봐도 뭐 충분하다. 제가 다 감동이에요. 아, 너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정혜진님께서 민석님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셨다가 형균님이랑 밤새 놀고 불면증 치료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재밌게 노신 건지 저도 잠 잘 자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이날은 밤을 샜죠 저희가. 아 밤을 새도 불면증이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밤을 새서 뭔가 민석이랑 밤을 새서 얘기하느라고 잠을 잘 잤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번 민석이가 네. 잠을 많이 못 잔다 네. 그래서 그날 저 연습실에서 네. 제가 민석이한테 계속 말 걸고 막 계속 힘들게 했어요. 막 뭐 이렇게 막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강현이란 네, 박강현 네, 배우가 배우님. 있는데 박강현 배우가 이제 하시는. 연습을 예를 들어 하고 있을 때 민석이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야 민석아 저 구석에서 같이 이거 하자 이렇게 좀 민석이를 하루를 되게 좀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민석이가 오더니 형 저 어제 너무 잘 잤어요. 어, 해꿀잠. 어, 어, 해꿀잠, 해꿀잠. 형의 에너지가 진짜 넘치셔가지고. 네. 어머.
그날은 진짜 잘 잤습니다. 일부러 그 얘기를 듣고서 더 그렇게 해주신 거였구나. 아, 그러니까 민성이가 그때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잠을 못 자면 그거만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진짜 왜 이렇게 또 스윗하세요? 아, 아닙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 아, 나 깜... 아, 아닙니다. 진짜? 정말? 정말로? 마린모시네요 지금 민성님? 나 생일이야. 아니 우리 박혜리님께서 아 혹시 오늘 부부동반 출연이었나요? 그리고 이상진님께서는 따뜻한 쌀 형규님 이거 다 받게 됐어요. 밥 찍고 있네. 우리 쌀이 아, 지워지고 쌀. 있네. 아 진짜 천재들이신 천재다.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훈훈하고 네, 아, 다 뭔가 주변을 다 보시고 너무 좋네요. 네 이번에 이제 김민석 씨 칭찬 타임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균 씨가 뺏고 싶은 김민석 배우의 매력 세 가지는 성대, 키 그리고 뇌를 얘기했는데요. 아 일단 그 김민석 씨의 성대는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아유. 한 번쯤은 탐하지 않을까. 여자도 탐내... 그래요, 여자도. 그렇죠. 네, 저도. 목소리가 너무 진짜 국보급이고 네. 일단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일단 또. 감사합니다. 키가 굉장히 또 아, 커요. 어, 진짜 한 번도 이런 키로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위공기가 얼마나 좋을 아, 거면. 아, 그러니까 뭔가 알, 되게 네. 멋있어요, 진짜. 아, 딱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아, 키가 아, 가끔 민석이 보면 네. 아, 진짜 아,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아, 싶다. 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네. 뇌. 뇌는 민석이가 머리가 네. 진짜 기발해요. 오. 되게 기발해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가끔은 얘의 뇌 구조가 되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네, 이게 뭔가 어쨌든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민석이를 보면 항상 얘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감성적인 부분과 막 아까 뭐 군상 이런 그쵸, 얘기도 했지만 단어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오, 근데 또 그게 좀 고급죠. 아, 이 맞아요. 단어들이. 아, 아 그러니까 뭔가 뇌 좀 한 번만 바로만 바꿔. 너는 잠을 잘 잘 텐데. 아, 그렇겠다 진짜. 아, 아 잠 잘 자고 싶습니다 진짜. 와, 아, 진짜 너무 훈훈하네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갑 오브 갑. 진짜. 인간 군상 오브 갑 오브 갑. 네, 아이 아,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다음에도 조영균 씨와 함께 작품을 하게 된다면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민성님께 물어봤는데 둘 다라고. 형과 함께면. 어머. 아, 뭐 진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머. 네. 진짜. 그리고 진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입금할게. 신한은행 오케이 110 110 오케이. 또 우리 9843님께서는 형규님은 다양한 역을 해보셨잖아요. 그중에 민석님에게 어울릴 것 같은 역할 하나 추천해본다면요? 저는 민석이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석이 웬만한 작품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뭔가 민석이 그 작품을 모차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심지어 뭐 목소리도 마찬가지 노래야 뭐 두말할 거 없지만 얘의 어떤 그런 어떤 음악성이 아~ 진짜 뛰어나기 때문에 이 캐릭터랑의 접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오~ 네. 오~ 네 관계자분들. 네. 아 제가 봐가지고서. 어~ 아~ 되게 약간 아, 그래요? 매치가 네. 잘 되잖아요. 네. 오. 와. 네 거기 어. 뭐, 네 불러주세요. 네. 네. 아 알죠 알죠. 근데 진짜 모차르트 역할도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무대 위에서 그쵸. 계속 있고 네. 뛰어다녀야 되고 네. 진짜 뭐가 바쁘긴 한데 네 좋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잘 어울려 진짜. 표현도 되게 네. 잘할 것 네, 표현도 같아요. 진짜 잘할 거예요. 네.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우리 멜로망스 김민석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공부해서 불러본 적이 있다 없다 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죠? 저는 있다. 아 불러봤던 어떤 노래를? 어 저는 일단 민석 씨의 노래를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했고 네. 제가 아직도 듣는 노래가 있어요. 취중 고백이라고. 아~ 네. 네. 취중 고백에 또 약간 짧게 빨리 말씀드리면 일화가 좀 있는데 네. 민석이랑 한번 이제 공연 끝나고 뭐 회식하면서 이제 네. 술을 마시게 됐다가 네.
민석이도 그렇고 저도 좀 취했어요. 네. 취했다가 막 이제 뭐 민석이가 또 취하면 또 흥이 올라와가지고 또 막 노래를 막 해요. 어머. 네. 이제 거기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손님들은 완전 개탄 거지. 노래 막 부른데 또 너무 잘 불러. 어머. 그 제가 옆에서 막 저도 이제 살짝 취해가지고 와 민석아 근데 아 진짜 나는 진짜 너 취중 진다면 진짜 좋다. 근데 갑자기 한참 있다 민석이가 형 취중 고백이에요. 아, 기억나지? 기억나죠. 나그 모습이 약간 술이 깨더라고. 맞아. 취준 고백. 네. 그 정말 좋다. 아 너무 좋지. 그래 취준 고백. 아. 그래서 그거를 생각나서 불러보셨다. 아 너무 좋아요 그 노래가 뭔가. 맞아요. 차트인도 했었고 옛 감성이 또 그쵸 불러일으키네. 워낙 노래를 잘하시고 너무 잘하니까 항상 차트인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더 그냥 진짜 오르페우스예요. 그냥 신이 내린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짜. 네. 아니 혹시 짧게 한 소절이 뭐 제가 좀 네 뭐 멜로망스의 노래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아 전혀 아닙니다. 영광이죠. 아 네 그럼 짧게. 아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오야 하모니까 너무 좋다. 제가 살면서 멜로망스 노래를 부르는데 멜로망스 화음을 넣어주다니. 다음에 한잔 하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또. 아 네 알겠습니다. 한잔 하면 더 좋죠. 아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Q&A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 앞으로 온 문자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하나씩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1953 믹르페우스 살르페우스 극 중에서 두 분이 노래를 쓰기 위해 노트를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연기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쓰시는지 궁금해요. 낙서를 하실지 아니면 말을 적으시는 건가요? 오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낙서를 하고 그러니까 막 뭐 가사에 도움될 만한 것들 주로 이 상황에 맞는 내용들 쓰거나 네. 아니면은 다음 가사 쓰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원래 초연 때는 그 노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오르페우스들이 이제 공연마다 이제 약간 그 얘기하고 답해주고 약간 어떤 편지 펜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각자 하나씩 노트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노트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로 노래 가사 막 적다가 뭐 가끔씩은 이제 그때가 생각나서 노트에다가 한번 여기 아무도 없나요? 누가 계시다면 답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누가 달았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네, 어떤 스태프분이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태프분이랑 가끔 이렇게 펜팔 친구 느낌으로 우와. 할 때도 있고 이제 진짜 우와. 가사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 저도 나중에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좋네. 원래 하나에서 이렇게 하셨었구나. 우와 신기하다. 저도 이제 알았어. 처음 알았어. 좋습니다. 또 우리 이치로사님께서는 두 오르페우스의 최애 넘버 궁금해요. 한 소절씩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겠지만 다 너무 좋겠지만. 네네네. 민석이 뭐 있어? 그게 진실이면 돌아가겠어. 하지만 진실은 그들 편이 아니야. 이게 바로 아니 우리 여기 걸어왔어. 하겠다. 걸어왔어 한참을 내 노래가 아름다워 울며 보내줬어 장벽도 다시 노래하며 가자 할 수 있어. 둘 다 어떤 넘버인지 이름을 한번. 제가 If It Was True였나요? If It's True. If It's True. 네, 그 곡이었습니다. 또 우리 현기 씨는? 저는 Come Home With Me, Reprise라는 곡인데 저 다 좋은데 이 곡이 어제도 공연하다가 네. 그 김선영 배우님이랑 네. 얘기하다가
저도 약간 요즘 이 가사가 되게 좋은데 그 누나가 갑자기 야 근데 너무 순수하지 어머. 않니? 어머. 막 그렇게 아, 힘든 맞아, 길을 맞아. 걸어왔는데 다시 노래하며 가재 이게 너무 오르페우스 같지 않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야. 불렀어요. 아니 이게 뮤지컬은 왜 회전문이라는 진짜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분들마다 똑같은 역할을 맡아도 표현해내는 그 캐릭터 느낌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페어가 매번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한번 보면은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넘버를 다른 걸 불러주시긴 하셨지만 똑같은 오르페우스잖아요. 네. 근데도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맞죠 맞죠. 궁금합니다. 완전 추천 조영균 진짜. 배우님 거. 김민석 오르페우스 추천합니다. 아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10월 6일. 10월 6일. 하지만 또 지방 공연도 있다. 지방 공연도 네네. 있지만 일단 10월 6일. 10월 6일까지. 네네. 잠실에 있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5677님께서는 형규님 최근에 아빠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요새 어떠신가요? 적당하게 무관심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축하드려요. 네.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오, 아, 세상에. 네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 요즘에 민성이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약간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요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소중해요. 이게 누군가의 저 사람이 사람들이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 때문이잖아요. 결국 사람 때문인데 결국은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 거고 누군가의 형제일 맞아요. 거고 누군가의 또 엄마 아빠일 거기 때문에 어떤 뭔가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약간 이런 마음 아. 진짜 네. 항상 새겨야겠네요 이거. 아 네네 진짜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어머 네. 아니 그 무슨 말 하실 때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살짝 틀어지려고 하면 저기... 민서가 사랑하자 어머. 사랑하자 사랑하자 어머 네. 사랑하자 아니 왜 내가 힐링 받지? 진짜 진짜라니까요. 저 제가 힐링 해주시려고 나오셨나요? 아 힐링 됐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 힐링 되고 있어요 제가. 공간이 되게 핑크핑크하게 바뀌어요. 네. 진짜로. 너무 너무 러블리해지고. 다 소중한 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 정말 영쌤 웬일이야 우리 조영규 씨 우리 김민석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누어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주인공 배우 조영균 씨 그리고 멜로망스 김민석 씨와 함께한 영스의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운 부부잖아. 두 분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형균이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 뭐 하데스타운 너무 좋은 극이니까 진짜 홍보하러 나온 만큼 효과도 좋았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단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민석이랑은 같은 역할이다 보니까 아~ 많이 못 만나요. 공연을 시작하면서부터 리허설 때 많이 만났지만 연습할 예, 때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겸사겸사 또 오랜만에 또 민석이랑 같이 또 맨 이런 좋은 얘기 해가지고 일단 너무 행복하고 또 하데스타운 10월 6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생각보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많이 많이 보러 하시고 저희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배우들이 여러분들께 그 에너지 그대로 따뜻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너튜브 했던 시츠도 그렇고 뭐 영상 짧게 짧게 올라온 것들만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꼭 보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민석 씨의 추천곡 들어보려고 형균 씨의 추천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원래 다른 곡을 신청을 했다가 어제 제가 좀 새벽에 야식을 많이 먹고 좀 빼야겠다, 땀 좀 빼야겠다 하면서 이제 네. 탄천을 좀 운동을 하면서 네.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가 가사가 저희 있죠? 팀 곡이었는데 네. 되게 오르페우스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이 곡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이죠? 에델라인 클랑의 그대의 계절이 오면. 아, 이런 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은 항상 지금 매일매일이 오르페우스 생각밖에 안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형 덕분이죠. 네. 민석이 덕분이죠. 아유, 끝까지 은은하네요. 그럼 우리 현균 씨의 추천곡 듣고 저는 4부 영스 맵스로 돌아올게요.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었던 기억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그대와 나 함께 했던 지난 추억으로 눈을 뜨네 너의 따스했던 그 미소 아련하게 남아있어 잊으려 애써도 잊을 수 없는 에러 에러 에러